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권익위가 부패 또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사령탑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성 운영되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범정부적인 그 반부과 반부패 청렴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이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 대한 부패 대책도 세울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패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CPI 부패 인식 지수라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 부패 인식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상향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권익위가 노력해달라는 말씀, 부정부패는 엄격하지만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되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드린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8년간 부패 현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또 여기에는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전반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과,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환수법을 제정해서 재정 누수 등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에 대한 본질적 부분은 강화하되 이 법에 따른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의 고질적 근원적 부패에 근절하기 위한 방안, 또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 구제와 관련해서 입법화나 부당한 처분, 또 소극적이고 무사한 일이라는 업무 처리 등도 이른바 불량 행정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이 좀 폭넓은 부패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방법으로는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 해결하고, 또 복합적이고 집단적인 갈등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정이 전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의 내용은 저희 권익위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뭐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익신고 대상을 좀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원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핵심 정책 보고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또 공익신고자 보호, 또 우리 권익위의 조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이에 대한 국회 또 정부의 협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렴도 측정 등 우리 권익위 업무와 관련해서 규제나 처벌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이나 조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저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됐다. 그래서 그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 설명 대국민 보고 또 국민에 대한 설명 시에는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서 이 법이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시라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